같이 연락한 적은 없다 이러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씨발려나 이렇게 온 거예요. 와 진짜 근데 진짜 딱 그냥 전형적인 그런 최악의 남자예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연애 고민 맞으실까요? 조금 복잡한데 괜찮을까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지금 27이요. 27살에 복잡한 고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네. 되게 너랑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소개를 시켜줬는데 네. 그분이랑 연락을 하다가 조금 느닷없이 저의 약간 사상검증이라고 하죠, 보통? 네, 사상검증?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요즘 젊은 남자가 살기 정말 힘든 세상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제가 듣기에는 내가 혹시 레디컬 페미니스트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건가? 하고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즘엔 이제 남자들이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었어요. 네네. 그거는 뭐 성별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를 믿기가 정말 힘들어진 세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그냥 하고 넘겼는데 이분이 그 다음에도 계속 이제 자기는 페미니스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페미니스트가 싫다? 약간 그거죠 사실은. 네. 너무 사실 예민한 주제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불안의 요소였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넘겼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갑자기 막 얘기를 하더니 근데 너 발 사이즈 내가 한 번에 맞출 수 있다 이러면서 자기가 눈썰미가 좋아서 그런 걸 되게 잘 맞춘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진짜 실제 맞추셨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러고 말하는데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여자 가슴 사이즈도 되게 잘 맞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최악이야 진짜 최악이야. 그리고 네. 근데 제가 중간에 끼어 있는 지인이 제가 정말 이제 신뢰하는 사람이라 네. 그냥 여기에서 제가 성격대로 그냥 욕하고 아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마. 아 그 지인한테. 그 지인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거는 그냥 제가 알아서 잘 마무리를 해야겠다 하고 넘기려고 했는데 이분이 또 거기에 꽂히신 거예요. 이제 막 얘기를 막 하면서 너 한 뭐 이 사이즈 정도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즈? 네네 가슴 사이즈를 언급하시면서 뭐 예를 들어서 너 뭐 75C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랑 좀 친해진 지 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주일 정도 연락을 한 정도였어요. 그렇게 심하게 친해진 게 아니었고 완전 도라인데? 네. 얼굴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마주치고 이렇게 막 자주 한 분이 아닌데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갑자기 이분이 얘기를 막 하다가 되게 편협적인 채널을 자기 최애 유튜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편협적인 채널을 일반인들이 보기에 네. 이거는 좀 음지스러운데 하는 채널이에요? 그냥 보통 음지면 저도 그냥 별 생각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냥 매니아틱하다 정도니까. 근데 이분이 그 컨텐츠가 반페미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약간 나중에는 여성 혐오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채널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보기 불편한 거니까. 근데 거기서 이거는 정말 아니다. 내가 이 사람이랑 네. 사귀면 대체 어떤 취급을 받고 연애를 하게 될까? 절대 생각이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네. 그래서 지인한테 진짜 미안한데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그분을 끊어냈는데 네. 이분이 갑자기 카톡이 막 열몇 개씩 따라락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진짜 근데 너무 극혐이야. 너무 비정상인이야. 네 아무튼 그래서 왜 그러냐 뭐 내가 뭐 잘못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쌍욕이 계속 이렇게 담긴 말들이 한꺼번에 따라락 이렇게 오다 보니까 네. 미치겠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네. 너무 무서워서 이 사람이 제가 어디 살고 있는지도 대강 아니까 네. 너무 무서워서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아니다 이 생각을 하고 차단을 했어요. 네. 차단을 했는데 지인을 통해서 저하고 계속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인은 여성분이시죠? 네. 비즈니스적으로 친한 거예요 아니면 사적으로 친한 사람이에요? 이게 비즈니스로 친했다가 네. 이제 사적까지 넘어온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대요. 되게 젠틀했고 되게 좋은 말만 해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엥? 이게 뭐지? 약간 나한테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이해가 안 돼. 성별이 다른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지인이 심지어 저보다 어린 친구여서 네. 아 이거는 조금 그렇다 이렇게 하고 다시 차단을 풀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왜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정말 미안한데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안 맞는 것 같다. 왜 기분이 상했는지 내가 정확하게 이해할 순 없겠지만 네. 굳이 그 지인한테까지는 피해를 안 끼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아 씨발 이러면서 아 일단 알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아예 끝을 내렸어요. 남자가 아니면 지인이? 남자분이요. 아 씨발 알겠다라 했어요? 에 저한테 그렇게 오고 그리고 이제 끝이 났어요. 네. 저도 그냥 차단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고 저랑 아예 연락이 끊긴 상황이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그게 조금 된 일이거든요. 네. 엄청 오래된 건 아닌데 조금 된 일이어서 네네네. 조금 잠깐 잊고 살다가 제가 이제 썸을 타는 분이 생겼는데 네. 그리고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그게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이 다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네. 뭐라 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되게 평범하게 왔거든요. 뭐 하냐? 잘 네. 지내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너 연애하냐? 이러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그때부터 너무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애 뭐 하기야 하지 뭐 근데 오빠도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러니까 또 나도 하긴 해야지 근데 너무 텀이 짧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기적이 없거든요. 사귄 것도 아니잖아요. 네 사기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또 제가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고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갑자기 이제 막 썸 타고 연애하고 이런 기간이 있을 테니 자기 끊기 전부터 연락을 했다고 생각을 하셨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쩔 수 없긴 한데 뭐 같이 연락한 적은 없다 이러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씨발려나 이렇게 온 거예요. 와 진짜 근데 진짜 딱 그냥 전형적인 그런 최악의 남자예요. 저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겁이 났던 건 지인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찾아올까봐 제가 욕은 하지 말고 일단 대화를 좀 해보자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근데 저는 내가 네. 근데 일단 이거는 대화할수록 화를 들들 벗고 계속 그 사람은 계속 연결될수록 화를 많이 낼 것 같거든요. 지금 얼만큼 이야기가 길어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거 계속 대화하면 더 위험해요. 근데 이제 계속 제 입장에서는 동생인 여자인 그 지인이 너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네. 그냥 가끔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아, 그 오빠가 언니 뭐하고 지내는지 묻더라. 그 상황에서 저도 뭔가 그 친구한테 쉽게 조언을 해주기가 힘든 게 그 옆에 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남자분이 시켜서 바로 옆에 있는데 보고 있는 내 눈앞에서 카톡을 보내라고 했으면 어떡하지? 그치 그러니까 그 남자라면 싸해서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진짜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컨택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돼요. 더 이상 연락 절대 하면 안 되고 아예 끊어내면 그 사람도 그 가능성을 안 보고 그냥 아 얘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반응 안 하네? 하고 다른 사람을 찾던 뭘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도 연락 올 때 답하지 말고 따로 그냥 일방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남자 말고 지인분한테 나 이제 그 사람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이야기 꺼내도 나랑 뭐 이제 더 이상 연락을 안 한다든지 이걸로 싸웠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끊어냈으면 좋겠다 아니면 둘이 입을 맞춰가지고 잘 얘기하든지 해서 그 남자랑은 더 이상은 연락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진짜 좀 심각한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얼마나 더 큰 형태로 발전이 될지를 모르니까 지인분은 그 사람이 본인한테 욕하고 이런 거 알아요? 아니요 제가 아직 말 안 해줬어요. 아 이것도 제가 볼 때 무조건 말해야 되고 본인도 지금 이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이런 것도 지인한테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인한테는 신신당부해서 그 남자한테 본인이 무서워하고 있거나 이런 거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고 저는 근데 지금 그 지인이 당장 중요한 게 아니면 저는 그 지인도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지인분은 만약에 그 남자랑 엄청 또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쵸. 그러면은 또 본인 이야기를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인한테는 잘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얘기 더 이상 안 꺼냈으면 좋겠고 내 얘기가 와도 나한테 연락을 그걸로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예 단호하게 완전히 끊어내는 게 당연하죠. 지금 너무 착해요. 착한 걸 넘어서 약간 이거는 멍청한 거예요. 진짜 바보 같아요. 저희가 볼 때 너무 답답하고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 진짜 그 정도예요 지금. 더 이상 연락 안 받아줬으면 좋겠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든 예쁘게 대답하려 하지도 말고 그냥 차단하고 답장 안 하면 돼요. 괜히 미안하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러고 싶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됐다 이러면 그 사람이 더 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한테 더 욕해도 되고 더 높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멍청하기 때문에 저는 저만 생각하면 당연히 끊어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인이 너무 이제 그러니까 지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아.
지인은 원래 그 사람이랑 알던 사이고 본인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진 것도 아니고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 지금 본인 걱정해야 돼요. 지금 너무 착하고 바보 같아요. 지인 걱정 절대 하지 마시고 저는 그 지인도 당분간은 멀리하거나 예쁘게 말해서 더 이상 그 남자 언급조차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그 지인이랑 가까운 사이면 지인이랑 만나서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더 이상 얘기 안 한 싱싱당부해서 이렇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만날 상황도 아니고 걱정이 되면 일단은 그 지인분 연락도 잘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뭐 협박이 오고 뭐 이런다 해도 무시하고 그냥 답장 안 하는 게 나아요. 진짜 그래야겠네요. 만약에 협박이 오거나 이러면 그냥 바로 신고해버리면 되고 협박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하십시오. 꼭 잘 끊어내고 네. 좋은 소식이 항상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방송 열심히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